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영상 공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죄송하고, 오양가님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면서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reak라는 뮤직비디오가 거의 일주일 전에 올라왔죠. 피처링 영모우지가 함께 했습니다. 모우지가 한국에 방문을 해서 뭐 여러가지 공연도 하고 뮤직비디오 촬영을 한 것을 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촬영했던 게 이제 공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개가 됐네요. 그리고 참 이 뮤직비디오도 의미가 있는 게, 어쨌든 그레이리셋이라는 한국에 있는 레이블에서 오양가님이 계약을 하고 이렇게 또 앨범을 출시하는 거라서 이것도 역시나 한몽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양가님의 프리크고 피처링의 영모우지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m. 역시나 약간 좀 나이클럽을 위한 뱅어식 같은 그런 거죠. 아, 참 이 목소리는 아 독보적이에요. 제가 몽골 랩을 몰라도 모지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도판 플로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모지라는 래퍼는 다수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면서 지켜본 결과 굉장히 스킬풀합니다. 그러니까 랩 스킬이 어느 정도 갖춰진 래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중독적이라니까요. 목소리 듣고 있으면. 어쨌든 한국에서 또 촬영된 비디오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약간 오양가님의 목소리는 뭔가 힙합은 힙합인데 그 약간 몽롱한 그런 목소리예요. 그래서 가만 들으면 다른 의미의 약간 빌리 아이리시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힙합에서의 빌리 아이리시 같은 거지. 뭔가 이 래핑을 뱉는 거에 있어서도 되게 플로우가 우아하잖아요. 저는 오양가님 목소리 들을 때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소녀 같으신 그런 감성들이 있는데 그게 우아하게 들리기도 하고 세련되게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뭔가 빌리 아이리시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 트랙은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되게 약간 좀 훅이 멜랑콜리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잘 맞습니다. 곡의 길이가 너무 짧아가지고 뭐 순식간에 보고 끝난 것 같아요. 아 역시 벌스원에 시작되는 영모우지의 목소리가 굉장히 임팩트 있었습니다. 아니 요즘에 유튜브에서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제일 잘 나가요. 제가 봤을 때 몽골 힙합에서 영모우지가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기존의 모우지의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되게 좋았고 플로우도 좋았는데 요즘 모우지의 플로우들이 더 뭐라 그래야지 물이 올랐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세련되게 들리고 더 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오양가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세련된 트랙에서도 뭔가 목소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분하다 못해서 멜랑콜리할 정도로 뭔가 좀 몽환적이고 중독적인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빌리 아이리시가 생각나는 그런 생각을 트랙을 들으면서 계속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목소리가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되게 뭔가 순수한 느낌들이 있어요. 소녀 같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게 오히려 더 안 어울릴 것 같은 트랙인데 그런 목소리를 갖고 들어가니까 예상되지 않았던 목소리가 딱 나타나니까 오히려 더 그게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 곡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